네, 금강경 영어 강의 이제 8강입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면은 예, 능단 예, 그 금강 바람일경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강한 그런 것인데, 이거는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바제라 채티카 프라제나 바람이 있다. 이제 범어로 산스크리트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설 능단 금강 바냐 바람 밀경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능단 금강 이제 프라제나 이것은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영어로 얘기한다면 perfection of wisdom.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전덕에 이른다. 바람 있다. 바람 있다는 이제 도피안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 참 이 중요한 경이고, 우리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고 대승불교에서는 프라즈나 바라미타 수트라, 바제라 채티카 프라즈나 바라미타 수트라를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8강인데 의법 출생분이라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챕터 8. Everything comes from the truth.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8만 법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이제 보면 수보리야. 어이운하워 약이니 만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소득 복덕이 영이다 보아 그랬거든요. 수보리야. 수부띠하고 지금 부처님과의 대화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운하라고 하는 것은 what do you think 그랬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이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2500년 전에 벌써 그 우주에 수많은 어떤 태양계 별들이 이제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인데, 정말로 이거는 참 그 우주관이 대단합니다. 불교의 우주관이. 요즘 그 천문학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는 그 우주관이 어마어마하죠.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제 복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한다면 수부티. What do you think? If someone filled with 3,000 great 1,000 worlds with the seven precious jewels in the practice of giving, would such a person obtain many merits? 이제 메리트란 말이 이제 복덕, 뭐 공덕 이런 뜻입니다. 메리트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소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신도나 어떤 사람이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세계가 가득 찰 정도로 그런 것을 보시했다면은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수부띠가 언하사대 심단이이다 그랬거든. 심단이이다. 세존아 하이고 시 복독이 즉비 복독성일세 시고로 열애가 설 복독단이이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말하기를 아주 많습니다. 수보리가 아주 많습니다.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독은 곧 복독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부띠 replied, very many. 심다란 것은 이제 very many. 바가와, why such merits do not have the nature of merits? And for this reason, the Tathagata speaks of many merits.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리트에 대한
불교적 관점, 소위 말해서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공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제 깊은 뜻은 조금 더 가만히 여기 나타납니다. 약부유인이 어차 경중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야. 위타인설하면 그 복이 승피하리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서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하여 그 참뜻을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보, 그러니까 삼천대체서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금은 뭐 이런 뭐 많은 그 금은 보화 이런 걸 가지고 삼천대천세계가 가득할 정도로 그것을 이제 보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구계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사구계. 이 사구계란 것은 뭐냐면은 범소유상 그런 게 있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응? 범소 우리가 5장이신가요? 거기서 배웠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허망 약견재상 비상측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그 상은 다 허망한 거다. 이런 그 범소유상 계시허명 약견재상 비상열애 이네 글귀 이것을 이제 사구계라고 그래요. 금강경에 사구계가 이제 몇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서 금강경 사구계도 있고 이제 법화경 사구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핵심.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하여 그 참뜻을 말해 준다면 그 복덕이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in English, 영어로 얘기해 본다고. If someone accepts and maintains, even as little as Pauline Gatha, from within this sutra, speaking it to others, then his or her merits will be even greater.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패러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구계를 A, 포라인 가타라고 그래요. 포라인 가타. 사구계. 사구계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포, 라인 가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타라고도 하는데 가타,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있죠. 바가바드 기타. 이제 불교에서는 가타라고 하면 송을 얘기해요. 송. 노래예요. 일종의 노래. 내 글귀로 된 노래다. 뭐 이런 뜻인데, 범소유상 계시허명 약견재상 비상측견제 이런 것은 이제 사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그 칠보로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이걸 수지해서 받아 지녀가지고 남을 위하여 그 참뜻을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보시도 해야 되겠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것은 이 사구계를 확실히 이해해서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불자들은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출가자들은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교를 해야 돼. 전도를. 그러니까 물질로 보시를 못할지라도 이 사국의 금강경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하이고 수벌이야. 일체 재불과 급 재불 안육따라 삼보리법이 계종차 경출이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모두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응?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Why? 수보리야, 수부띠. Why, 수부띠? This is because all Buddhas, as well as the Dharmas of the Anuttara Samyak Sambodhi of the Buddhas, emerge from this sutra. 그래서 모든 그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모두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금강경에 있는 그 사국에야말로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찬 그런 보시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런 말씀이고 모든 부처님, 부처님 또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신 그 부처님들의 법문이라는 것은 다 이 금강경에서 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십니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즉비 불법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라. 이건 또 나중에 좀 더 이제 그 진도가 나가면은 이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수부띠야, What is called the Buddha Dharma is not a Buddha Dharma.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타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term for song, song이나 verse다 이 말이네. 노래나 어떤 그 시귀다. Especially referring to any poetic meter. 그 의문법 있죠. It is used in legend and it's not part of the Veda, but peculiar to either epic Sanskrit or to Prakrit. The word i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Sanskrit Prakrit root Kai. Kai, 그 어원이 Kai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which means to speak. 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다, 뭐 노래하다, recite. 우리가 연불 하죠. 이걸 무슨 경을 읽고 독송할 때 이것을 recite라고. To the Avestan term 같아. 그러니까 아베스타라는 거는 여기 보면 아베스탄 term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로아스트교의 그 경전이 아베스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아라는 것은 중국에 와서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강경은, perfection of wisdom, perfection.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수리 독성하고, 그 뜻을 또 이해하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귀의란 게 있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이것을 이제 그 부땅 살아난 가차 부땅 살아난 가차 그는 귀의 불이란 귀의 불 할 때 원래 이제 인도에서는 부땅 살아난 가차미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중국에 와서 이제 귀불 이렇게 되고 영어로 하면 I take refuge in the Buddha.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말이야. 영어로 얘기할 때는 I take refuge in the Buddha. refuge라는 건 이제 귀한다. 응? 여기 안식처를 삼다 이 말. 부처님께 나는 의지하여 귀한다. 부처님께 나는 귀한다. 담망 살아난 가참이 담망이라는 것은 법을 얘기해 불법 법 그래서 아이타키르피지 인들 달마 부처님이 살아난 그 법문 말씀에 나는 귀합니다 상강 살아난 가참이 아이타키르피지 인더 상가 나는 승가에 귀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 나무 불이 되고 나무 법이 되고 나무 승이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는 남쪽에 뭐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 원래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바로 귀한다 이런 뜻이. 레퓨지라는 뜻이. 레퓨지. 나는 귀한다. 그러니까 귀 나무 불. 그러니까 귀의 불. 나무 귀의 불. 나무 불, 나무범, 나무승. 귀의 불, 귀법, 귀승. 이걸 삼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아주 법예스러운. 이것을 영어로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는 I take refuge in the Buddha. I take refuge in the Dharma. I take refuge in the Sangha.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다는 부처님. The Dhamma는 the teachings of the Buddha. The teachings of the Buddha. 부처님의 가르침들. 또 Sangha. 상가는 이제 커뮤니티를 얘기해요. Buddhist community. 승가 공동체.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홍서원이 있죠. 사홍서원. 이 사홍서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사홍서원이라는 거는, The Four Great Vows. 응? The Four. 네 가지 큰 바우. 서원. 바우라는 거는 약속하다. 그래서 I vow to take across numberless living beings. 그러니까 이 중생무변 서원도요. 중생무변 서원도. 처음께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란 게 뭡니까? living beings를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living beings 또는 sentient beings라고 돼요. sentient beings. living,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numberless, 무한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중생들을 take across, 건지겠다. take across. 제도하겠다. 응? 아, 중생무변 서원도 할 때 영어로 I vow to take across numberless living beings. 이게 약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뇌무진 서원다. 번뇌무진 서원단. 이게 번뇌란 게 이제 affliction 아니에요, affliction. endless. 한정없는, endless. 끝이 없는 그런 번뇌를 나는 cut-off 하겠다. cut-off다는 거, cut-off 한다는 거 자른다는 거. 그러니까 I vow to 번뇌무진 서원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vow to cut off endless affliction. 그러니까 끝없는 번뇌를 나는 끊겠다. 이런 얘기고. 또 세 번째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무량 서원아. I vow to study. 배운다, 이 말이야. 배운. The countless Dharma doors. 담마 도어란 게 이제 법문 아닙니까, 법문. 응? 법의 문. 법의 문들. 이거 뭐,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진리를. countless.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법문이. 그걸 나는 다 배우겠다, 이거예요. I vow to study. countless Dhamma doors, 법문 무량 서원아. I vow to study the countless Dhamma doors.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불도를 갖다 부다의 웨이라고, 부다의 웨이. 응? 부다의 웨이. 더 슈프림 부다의 웨이. 이것이 불도예요. 더 슈프림. 불도 무상이에요, 불도. 더 없는, 더 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고의 그런 불도를, 나는 I vow to realize. 서원성. 나는 이루기를. 죄송합니다.
이루기를 나는 이제 나는 맹세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모량 서원아 불도무상 선성 하고 외국에서 이제 그 포교할 때 영어로 포교할 때 이제 끝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부당사랑 가참이 단망사랑 가참이 상강사랑 가참이를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마칠 때는 Let's chant the four great vows 자 중생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어로 I bow to take a cross, numberless living beings. I bow to cut off endless affliction. I bow to study the countless Dhamma doors. I bow to realize the supreme Buddha way.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무슨 법회를 할 때도 그러고. 이것이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자. 8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